글쎄 이러시는 건 싫다지 않습니까? 들어가 보세요, 주상. 힘이 드십니까? 어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주상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겠니? 이래도 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리 좀 오세요. 옷을 입으셨을 때를 빼고는 주상의 눈물을 닦아드린 것이 처음인가 봅니다. 그러고도 어미라 이리 살았으니 미안합니다, 주상. 내가 그동안 어미 노릇을 앞이 안 보일 만큼 눈이 내리는데 불쑥 바람처럼 흔들리는 속에 두 개의 불빛이 가만히 보니 호랑이였습니다. 눈처럼 하얀 호랑이 한 마리가 눈발 속에 나서는데 나는 지금도 그 꿈을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상. 어머니, 어미의 욕심이 그랬습니다. 호랑이는 대자식을 낳아 멸앙해 버린다고 하질 않습니까? 나는 주상께서 멸앙에서도 살아 돌아오시는 그런 군주가 되길 바랬습니다. 울지 마세요, 주상. 고난의 눈물은 백성들의 큰 비가 되니 온 나라를 적시질 않습니까?
슬픔은 보이지 마시고 두려움도 들키지 마세요. 슬픔을 보이시면 거꾸려 들고 두려움을 보이시면 배신을 당합니다. 쉬이 믿지도 마시고 용서하지도 마세요. 그래야 따르고 무서워하니 사람의 어리석음 그와 같으니. 어미는 괜찮아요, 주상. 어미는 주상을 두고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종의 비자 숙종의 모후인 명성왕후 김씨가 세상을 떠났다. 10살의 나이에 세자빈으로 궐에 들어와 기아귀의 총애를 받은 조선왕조 사상 유일하게 후궁 없이 산 왕비였다. 총기가 깊어 조정에까지 가냐해 정청에 나가는 일이 잦아 문정왕후를 다시 보는 것 같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궁중의 일을 다스림에 거침이 없었으니 내조만을 강조하던 선대에 비추어 볼 때 명성왕후의 뚜렷한 정치적 성향은 당시 큰 변화였으며 이후 왕실 여인들의 정사 개입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14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한 아들 숙종을 왕실과 신료들로부터 지켜야 했기에 시험하고 강직했으니 숙종에게는 늘 무서운 어미였다 전해진다. 그렇듯 한 여인의 삶으로서는 후회가 없을 만큼 위엄과 권세를 누렸으나 결국 아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물벌을 서다 세상을 떠니 그녀의 나이 42이었다. 또한 대비 명성왕후의 죽음은 조정에 새로운 기운을 몰고 오고 있었으니 이거 약청께서 웬일이십니까? 전하의 부름을 받고 가는 길이오이다. 전하께서요? 예. 무슨 일이라 하시더이까? 전하께서 어디 미리 속내를 드러내시는 분이라야지요.